드디어 4월 23일 날 갓패치가 떴는데 신규 패치터가 나오는데 이게 분할이에요. 분할 업데이트라서 대주교 클로에는 추가 업데이트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렙이 70에서 80으로 확장이 됐고 뭐 신규 왕국, 서브퀘스트, 몬스터 추가돼요. 이제 준 고대폰 나오고 그리고 내일부터 땅속성 길드 정령전 나옵니다. 정령왕의 시련, 땅의 정령왕. 아, 그리고 캐릭터 스토리가 나온대요. 캐릭터 스토리가 아니라 오르타 치바사 제르카? 이것도 뭐 보상을 주나? 보상을 주는 것 같아요. 한번 깨면 최초 클리어. R등급 반지 이런 거 주겠다. 프리셋 적용이 되고, 머리 아플 거 별로 없어요. 대부분 편의성이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악세 레벨업. 어둠의 회랑 다음 단계에 나왔고, 여기서 결정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마일이나 아이샤 같은 변신의 폰들이 이제 브레이크딜을 같이 넣어요. 뭐이 정도? 그 추후에 이제 악세 초월이 나온다고 합니다. 악세 초월은 예상을 했는데 진짜 나올 줄은 몰랐다. 아, 막상 저희가 크게 신경 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자, 8챕터 추가. 근데 이제 분할 업데이트라서 이제 대주교는 추후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프리셋 개선이 됐고, 뽑기 개선이 됐고, 아이샤 사마엘이 변신 중에도 브레이크 딜 넣을 수 있고, 악세사리 레벨업 기능 추가됐고, 소월 기능은 추후에 추가됨. 이 정도? 이 정도 말고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복마전 캐로베로스랑 이제 땅 점령의 시련 나옵니다. 이 정도가 요약이에요. 근데 악세사리 레벨업이 만렙이 10이에요. 아, 근데 잠깐만, 그것도 돌파가 있나 설마? 돌파가 있으면 또 모르겠다. 네, 저희가 신경 쓸건딱이 정도? 그리고 회랑, 극악 회랑, 네, 지옥 난이도 추가, 네, 결정 수급 가능해요. 자, 딱 요약하면 딱 이게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뭐 대부분 저희가 그냥 평소에 하던 거 하면 그냥 편해지는 것 정도고, 핵심적인 거 요약하면 딱이 정도입니다. 8챕터 추가됐고, 프리셋 개선했고, 뽑기 개선했고, 아이샤 사마의 변신 중에도 브레이크 딜 넣을 수 있고, 악세사리 레벨업 기능 추가됐고, 악세사리 초월 기능은 추후에 추가된대요. 그리고 극악 회랑 지옥 난이도 추가됐고, 여기서는 결정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마전 캐로베로스, 그리고 땅 정령왕의 시련이 나와요. 아, 그리고 이것다. 예? 자동 사냥 효율 증가. 예? 눈빛 명령서 조각 획득 가능. 아, 딱 이렇게다. 이것도 핵심이죠?
작동 사냥 효율이 증가했어요. 이제 필드 몬스터를 사냥하면 눈빛 명령서 조각이 나와요. 이게 조각이 몇 개일지 10개겠죠? 10개? 자동 사냥 AP가 없으면 이제 자동 사냥을 하면 AP를 어느 정도 충당이 가능할 겁니다. 결정 조각이나 수급이나 결국은 같은 거예요. 어차피 10개 모으면 되니까. 야, 조각이 뭐 이렇게 많냐? 딱 요게 딱 요약입니다.